노래만 들으시나요? 아직 안 했어요. 그냥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. 투명해서 안 돼요. 아, 예.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. 고등학생 2학년 강혜민입니다. 어? 오른쪽 분은 그러면요? 아니,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박경민이랍니다. 아! 괜찮습니다. 예. 아니 근데 오늘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잖아요. 아, 그죠. 네. 이렇게 또 코인 노래방을 차리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약간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. 일단 착하고 네.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네. 무엇보다 얼굴이 예쁘죠? 저희가 보통 코인으로만 오시면 두 분이서 보통 어느 정도 시간 보내시나요? 저희 보통 한 2시간 있어요. 2시간이요? 그 2시간 동안 노래만 부르시나요? 노래도 하시나요? 뭐 노래만 부르죠. 남자분에게 묻겠습니다. 노래만 부르시나요? 다른 것도 하시나요? 네, 노래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. 어떤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같이 이게 외국 그 뭐지 영어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네. 네. 네, 좀 친해진 사이. 네,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엔 친해진 것보다 조금 더 뭔가 농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. 어떤 사이인가요?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. 좀 이렇게 같이 그냥 최근에 좀 알아가고 있는 네, 그런 정도. 네. 혹시 노래만 부르셨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노래요? 아니야 아직 안 했어요. 그냥 아직 안 했어요. 아직은 그런 두 분이 제가 썸 타는 관계고 하니까 혹시 괜찮으시면은 뽀뽀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? 오래요? 예 그냥 아 어떻게 괜찮으신지. 저는 19살 네네. 고등학생. 네. 여자친구분은? 저도 19살 고등학생. 네. 두 분 혹시 사귀지 얼마 됐습니까? 135일. 노래 부르시면서 노래만 부를 건가요? 다른 것도 할 건가요? 서울 사는 예 사람입니다. 예. 혹시 오늘 같이 오신 분 여자친구분이신가요? 네. 여자친구분 장점 세 가지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귀엽고요. 잘 웃고요. 말이 많아요. 말이 많아요? 예. 혹시 지금 말씀은 제가 일본 분으로 보이시는데 예, 맞아요. 알아들으시나요? 아니요, 못 알아들어요. 예, 예. 오늘 남기 끄그라요 답답해. 쭈그라. 10곡 정도? 풀이신데 노래만 하셨나요? 아니면 다른 것도 혹시 하셨는지? 다른 일을 하기에는 요즘에는 예. 투명해서 안 돼요. 아, 예. 사귀신 지 얼마 됐나요? 어제. 아, 한 대 지금 예. 네,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, 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혹시 같이 오신 분은 좀 소개해 주시죠. 아, 여자친구인데. 예. 어, CC예요, CC. 아, CC세요? 네. 가장 CC군요? 네네. 어, 여자친구 굉장히 좋아하시네요. 굉장히 좋아하시네. 네네. 여자친구의 장점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? 어, 일단 돈을 잘 쓰고요. 어, 네. 네. 저보다 어린데 돈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돈을 잘 쓰고 이제 성격이 착하고 네. 그리고 이제 아, 예뻐요. 예쁘죠. 네네. 네. 네. 노래만 부르실 겁니까? 아 노래만 부르진 않겠죠 아무래도. 그 뭐라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.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? 두 달 됐어요. 두 달. 달이요? 남자친구 장점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? 잘생겼고, 잘생겼고 몸 좋고 긍정적인 마인드야. 있습니다. 반대로 예? 망설이면 안 돼요. 여자친구 장점 세 가지 말씀해 주시죠. 이쁘고 귀엽고 몸매가 좋아요. 서로의 각각의 몸매에 대한 칭찬이. 예,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보통 노래 부르시나요? 1시간? 1시간이요? 1시간 꽤 긴 시간인데 1시간 동안 노래만 부르시는 건가요? 네. 아니면 뭐 다른 뭐 오늘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고? 예. 아무것도 안 하시고? 예, 안 해요. 안 하지? 네. 자,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서 여기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두 분의 사랑을